수열아, 잘 홀딩하고 있어?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 지금 160, 너희들은 조금 늦게 들어가가지고 160% 70% 치고 있을걸? 현재 몇 프로 수익이야? 매수 못했다고? 인간아? 나 참. 매수 못한 애가 너구나. 아, 다른 애들은 다 샀는데. 아. 자, 이 종목 오늘 방송 듣고 있는 회원들 저기 뭐 한하계도 이 종목 다 샀고 다들 샀는데 애초 처음서부터 분석해 준 것대로 지금 현재가가 약한 7,700원 정도 선인데 자, 분석해 준 것대로 잠깐만 기다려 봐. 자, 오늘 이제 8,890원 오늘 8,890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8,890원을 돌파를 하면 목표가 그 전에 이야기한 것대로 10,000원 잡아준다, 10,000원. 뭐, 이미 177탄 추천할 때서부터 단계별로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일단 10,000원까지는 상방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추천 금액이 1,500원이거든. 1,500원인데 만 원이면 뭐 거의 뭐800% 올라가는 거야, 지금 3개월 사이에. 다음 주 아마 만원 도전할 거야. 그렇게 해서 15,000원까지 목표가 잡으면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3개월 뭐 3개월 조금 넘었지. 3개월 넘은 사이에 지금 거의 1000% 지금 도전 들어가는 거거든.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이 여기 아마 있을 거야.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 아, 요 종목이야, 요 종목. 목표가를 2000% 잡은 거거든. 자, 요 종목 방송 쓴다. 시리즈는요, 177탄입니다. 자, 이 종목도 1000% 수익이 터질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아주 대박 종목입니다. 대박 기대 종목이에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177탄의 잠재 자산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2만원인데, 2만원인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빠졌는가? 이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500원까지 빠졌어요.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엄청나게 빠진 종목이네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종목인데, 아, 대단하네요. 제가 이런 종목을 오늘 처음 봤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무엇보다요, 많이 빠진 것도, 자, 지금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찍었을 때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이틀에 걸쳐가지고, 1900개, 상장되어 있는 1900개 종목 중에 230개를 선별을 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이 걸리고 난 다음에 요때 이제 카페에다가 일괄적으로 230탄을 다 추천을 하고요. 매일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걸, 와, 동영상 하나에 15분에서 20분씩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하루 종일 그냥 생노가다를 해도 10개 이상 녹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77탄을 녹음할 때가 바로 여기 구간에서 녹음을 한 거예요. 추천은 다 여기서 바닥에서 다 추천했고요. 그 시황 분석자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를 찾아오시면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이 전부 다 떼돈을 버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덜 오른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 무조건 매수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대박이 터진 종목이 제가 상장되어 있는 230개 종목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잠재자산이 2만원짜리인데 1500원까지 빠졌거든요. 1500원까지 빠졌으니까 2만원짜리가 15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아웃토막 난거 아닙니까? 아웃토막. 잠재자산 대비 아웃토막.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재무구조를 딱 들어가서 보고 현금자산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리고 잠재자산 대비 아웃토막이 난 종목이라는 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작전 세력들이 작정하고 주가를 빼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빠질 수 없는데 이 종목을 제가 보고 야 이거 초대박이다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그리고 후원금 내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전부 다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박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을 연재를 하면서 잠재자산 대비 지금 거의 뭐 아웃토막 난 종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이네요. 뭐 사내 현금 흐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거 아주 초대박인데. 자, 아무튼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요. 지금 2만원인데 2만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면 약 1500원까지 빠졌어요. 1500원이면 거의 뭐 아웃토막 난 겁니다, 이거. 야, 이거 대단하네요. 자, 지금 1500원에서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종합주가, 이거 뭐더 이상 빠지면은 이건 참 뭐 1000원까지밖에 안 빠질 것 같은데요. 1000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는 터질 것 같습니다. 야, 이 종목이 참 다시 한번 빠지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걸 왜 오늘 알았을까? 자, 이 종목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고요. 잠깐만요. 이건 뭐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회사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야, 이게 1500원까지 벌써 빠졌네. 이 종목 뭐 다시 빠지면은요. 1000원이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초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냥 2000%는 터지는 종목입니다.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히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주 초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제도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보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무료 추천조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후에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설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자,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은 이 포스트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무조건 1,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뭐 1,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가가 약 3,600원인데요. 이 종목이 다시 주가가 대공황이 와서 한번더 빠질 수 있는 기회만 온다면,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초대박이 터지는 아주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유료 카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 후원 계좌,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저희 카페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안내 제도를 잘 읽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76탄입니다. 176탄.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당장 붉은 태양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부로요, 유사 투자 자문업을 접고 추천 금액 1,0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대폭 할인되는 후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인데요. 후원금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한 종목에 100만 원을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76탄입니다. 176탄. 자, 이 종목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4,000원입니다. 4,000원. 자, 4,000원인데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로 깨고 내려가. 자, 이번 83아! 대박 주식 시리즈 178. 83아! 네가 사는 종목이다. 이 종목 178탄이 아마 맞을 거야. 탄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대박 기대 종목인데요.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지금 23,000원인데요. 자, 23,000원. 자, 23,000원인데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이 지금 현재 이번 종합주가가 워낙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는가? 약 2,000원. 1,900원까지 빠졌습니다. 뭐 대충 잡아가지고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1,800원까지 빠져가지고 지금 3,600원까지 올랐으니까 저희 카페에서 대박 기대 종목인데 지금 약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잠재자산이 23,000원짜리가 지금 10분지 1토막이 났습니다. 약 1,800원에서 지금 추천하고 난 다음에 약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더 이상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지금도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되고요. 1차 매수 들어가시고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인데, 1,000원이면 이 종목 저는
1,0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치면은요, 야, 이거 3,000%짜리인데, 3,000%. 목표가 3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이거 초 대박 종목입니다. 야, 이거 제가 특별히, 좀 별표 체크를 해놨어요. 아까 177탄하고 178탄하고 제가, 별표를 표시를 해가지고, 이거는 저도 아주 대량으로 좀 매집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여기 유튜브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유료 카페, 무료 카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을 제가 하지 않고 추천 회비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자, 무료 카페, 그 다음에 후원 카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후원 카페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카페가 나오는데,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된 기업입니다. 자, 이 카페에 오셔서 이 멤버십 회원 후원금 안내를 잘 지켜보시고요.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6% 배당, 연 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액 배당,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배당금이 올라갑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활동을 하시면서 고액 배당을 편안하게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 회원 가입을 여러분들이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대박 종목을 선점을 하셔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 법칙 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가장 중요한 거,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작년에도 그랬다. 돈 버는 비결,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자, 이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동영상을 중간에서 멈추시고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제가 왜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 이런 엄청난 종합주가 대폭락이 오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종목은 뭐 하락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뭐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요,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크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5,000원을 쉽게 돌파를 못해요, 이 종목이. 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 저점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이건 뭐 1,000원입니다. 1,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건 뭐 그냥 무조건 그냥 아휴, 이거 뭐 1,0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거 4,000% 넘게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빠지면 이건 뭐 쇠뻑이 그냥 노다지가 또 터지는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전저점이 안 깨진다라면 2,000원에서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3만 원을 잡을 것이고요. 그러면 1,500% 이상 수익이 터지죠. 자, 그런데 대공황이 와서 전저점 2,000원을 깨고 내려가가지고 1,000원까지만 빠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 목표가 3만 원 잡아서 3,000%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는요, 177탄입니다. 자, 이 종목도 1,000% 수익이 터질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아주 대박 종목입니다. 대박 기대 종목이에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177탄의 잠재 자산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 자, 2만 원인데 2만 원인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빠졌는가? 이번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500원까지 빠졌어요.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엄청나게 빠진 종목이네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종목인데. 대단하네요. 제가 이런 종목을 오늘 처음 봤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무엇보다요, 많이 빠진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을 연재를 하면서, 잠재 자산 대비 지금 거의 뭐, 아웃토막 난 종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이네요. 뭐 사내 현금 흐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거 아주 초대박인데. 자, 아무튼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요. 지금 2만 원인데, 2만 원인데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면 약 1,500원까지 빠졌어요. 1,500원이면 거의 뭐 아웃토막 난 겁니다, 이거. 야, 이거 대단하네요. 자, 지금 1,500원에서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종합 주가, 이거 뭐더 이상 빠지면은 이건 참 뭐 1,000원까지밖에 안 빠질 것 같은데요. 1,000원.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는 터질 것 같습니다. 야, 이 종목이 참 다시 한번 빠지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걸 왜 오늘 알았을까? 자, 이 종목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고요. 잠깐만요. 이건 뭐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회사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야, 이게 1,500원까지 벌써 빠졌네. 이 종목 뭐 다시 빠지면은요, 1,000원이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초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냥 2,000%는 터지는 종목입니다.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히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주 초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제도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보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무료 추천조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후에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설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자,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은 이 포스터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무조건 1,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뭐 1,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가가 약 3,600원인데요. 이 종목이 다시 주가가 대공황이 와서 한번더 빠질 수 있는 기회만 온다면,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초대박이 터지는 아주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유료 카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 후원 계좌,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저희 카페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안내 제도를 잘 읽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76탄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거든. 지금 일주일째 지금 매집하고 있는데, 업력이 30년이 넘는 기업이야. 이 종목이 업력이 30년이 넘어 30년이 넘는데 대기업이고 동전주거든. 이런 종목을 이제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하려고 주가를 지금 엄청나게 밀었는데, 이거를 매일 내가 덥석덥석 주워 먹으니까 꼴이 많이 내렸어. 물량이 많이 없거든. 물량이 많이 없는데 뭐 300주, 500주, 뭐 200주 뭐 이러다가 중간에 앉아가지고 5천주를 딱 갖다가 거는 거야. 그러면 5천주 몇천주만 나오면 내가 그냥 시장가로 그냥 우르륵 우르륵 하고 땡겨 먹으니까 머리 돌아버리는 거지 지금. 그래서 물량 많이 줄었어. 꼬리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일주일째 지금 매일 주워 먹으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가 최소한 3,500원이 넘거든. 그렇지. 3,500원짜리를 지금 800원에 지금 뺏기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 하루에 내가 저기 뭐야, 지금 하루에 3만주 4만주씩 매일 지금 1,000만원씩 땡기고 있거든. 그러면은 평균 단가를 내가 평균 단가를 딱 계산해 보니까 3,800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은 35,000주 잡고 하루에 곱하기 3,000원씩 손해니까 1억 5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 나한테 물량을 빼앗기면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일주일째 지금 물량을 내가 지금 매일 주워 먹고 있으니까 벌써 5억 정도가 손실이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5억이 손실이야. 왜? 물량을 10,000원대에서부터 얘는 이놈들이 11,000원대에서부터 지금 1,000원까지 주가를 뺐거든.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3,800원 정도 선이라고. 3,800원짜리를 지금 나한테 물량을 갖다가 1,000원 이하로 뺏겨버리니까 하루에 3만 몇천 주 뺏기면은 1억씩 날아가는 거야. 머리 돌아버리는 거지. 근데 뭐 작전 세력들이 뭐 뭐 그 정도 밥그릇 갖고 내가 한 달은 내가 매집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 작전 세력들이 그 작전을 하는 게 항상 평균 단가가 현재가보다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절반을 놓고 보면 여기가 매도 호가창, 여기가 매수 호가창이잖니.
여기다가 300주, 300주, 500주, 5만, 저기, 5천주, 뭐, 그 다음에 300주, 300주, 뭐, 만주, 이렇게 걸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호가창을 몇 개를 띄워놓고 앉아가지고, 뭐, 300주, 300주, 5천주, 이렇게 걸면 내가 그냥 6천주, 그래가지고 우럭 하고 땡겨버리거든, 시장가로. 그냥 머리 돌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거는 게, 5천주 걸고 밑에다가 자기네들 물량 밑에다가 물량 빼앗으려고 이 밑에다가 깔아라. 라고 이제 매도 압박을 시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덥석덥석 주워 먹으니까 그냥 머리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3일 동안은 이제 주가를 막 하락을 막 시키더라고. 물량을 빼앗겼으니까. 그리고서 계속 매수 땡기는 거야. 오늘 일주일째인데, 오늘 많이 꼬리 내렸어. 176단.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부로요 유사 투자 자문업을 접고 추천 금액 1,000만 원짜리가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때자 개미들의 습성은 내가 누차 얘기했잖니 개미들의 습성은 그냥 당일날 완빵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대박주를 공략을 할때 만약에 하루 이틀에 그날 이제 개미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오늘 호가창이 얼마 때에서 내 물량이 얼마씩 뺏긴 거를 다 계산을 다해 걔네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몇 명이 개미들이 꼈다라는 그 데이터까지 걔네들이 통계적으로 다 뺀다고 그래서 아 오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00원에 뭐몇 주가 빼앗겼다 그다음에 570원에 몇 주가 빼앗겼다 라는 물량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곧그 시간대 들어온 사람들의 그 개미들의 평균 단가를 얘네들이 다 계산을 출험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주가를 이제 하락 유도를 시키는 거야 하락 유도를 시키는데 물량을 더 이상 못 받친다 그러면 몇년몇달 며칠 날 개미들이 몇명 들어왔는데 걔네들의 평균 단가가 요건데 요거를 만약에 주가를 밑으로 빼는데 매수를 못한다 아 그러면 저 새끼 총알 떨어졌구나 뭐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지 그때서부터는 이제 금액 조정 기간 조정으로 자 금액 조정이라는 거는 하락 유도를 시킨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락 유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일정 구간에서 더 이상 하락 유도시키면 자꾸 개미들이 또 끼잖아. 그러니까 일정 금액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간 조정을 주는 거야. 날짜로 죽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웬만한 개미들은 다 떨어져 나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초보 개미들은 이 바닥줄을 안 들어와. 우리 같은 프로들 만들어 가지. 그러니까 형이 앉아가지고 지금 한 달을 공략을 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잖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얘네들이, 아, 저놈은 저거 프로구나. 라고 판단을 딱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 내 물량을 포기해버린다고. 포기해버리고 자기네들 갈길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수익 챙기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인내심의 싸움이야. 그리고 전략을 잘 짜야 돼. 그러니까 내가 총알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가잖아.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아, 저놈이 저기 고수가 하나 들어왔단 말이야. 진상 덩어리야, 걔네들 입장에선. 근데 저놈이 매일 떨어뜨릴 때마다 주워 담는다고. 그러면 저놈이 돈을 얼마나 갖고 들어오는지를 얘네들이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러면 하락 유도를 시키고 싶어도 하락 유도를 못 시켜. 왜? 걔네들 입장에서는
오늘같이 내가 일정 금액을 계속 매수를 땡기 지금 7일 오, 지금 월요일서부터 오늘이 5일째잖니?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걔네들 입장에서는 날라간 거야. 평균 단가가 3,800원 정도 되는데 3,800원을 뭐 700원, 800원, 600원 대에서 뺏겨버리니까 매일 1억이 넘는 돈을 손해를 보는 거라고. 엄청난 출혈이지. 그러니까 그 물량을 빼앗기 전에는 더 싸게 해가지고 빼앗기 전에는 주가가 상방을 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시간과의 싸움을 내가 진입을 할 때에 상대방한테 내 패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 나 총알 다 떨어졌어. 이러면 그때서부터 내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작전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자, 너희들도 항상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지? 공략을 할때 그런 마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초보라고 해도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빨간불이 바닥바닥바닥거리고 막 이러면 금방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덥석 그냥 하루에 몰빵 터뜨렸다가, 나 초보자. 이렇게 상대방한테 눈치를 주지 말라고. 그렇지? 진상 모드로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되는 종목을 한 종목을 딱 눈에 딱 잡았으면 그냥 1년 내가 그러잖아. 1년 내내 그냥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루에 노가다를 하든 날품팔이를 하든 그냥 계속 그냥 그 종목을 주워 담는 거야. 100만 원으로 대폭 할인되는 후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인데요. 후원금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한 종목에 100만 원을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76탄입니다. 176탄. 자, 이 종목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4,000원입니다. 4,000원. 자, 4,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로 깨고 내려가니까요,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냐, 1,2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4,000원짜리가 1,2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지 1토막 난 거죠. 자, 1,200원에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냐? 지금 140% 올랐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140%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내려가서요. 얼마까지 빠질 수 있나? 자, 500원 이하, 많게는 3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300원. 자, 현재가에서 이번에 바닥이 1,200원이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1,200원에서 그냥 절반만 떨어져도요, 500원입니다. 500원. 자, 맥시멈 500원으로 잡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내 잠재자산 4,000원만 찾아 먹어도 약 800%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 종목이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인데요. 제가 수익 사업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저를 만나서 대박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죠.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대담 방송을 보고 제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단한 명이라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자. 그래서 제가 어제부로 유사투자 자문업을 접는다라고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요. 이제 멤버십 회원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자, 멤버십 회원 제도는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지불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단기 순이익이 약간 좀 손실이 오기는 합니다. 손실이 오기는 해도요,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 자, 내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요 종목이다. 800%짜리. 동전주가 난 좋아.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동전주를 사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맥시멈 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5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약800% 대박이 터지는 건데요. 이 종목의 그 고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만 원입니다. 만 원.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 그러면은 한800% 이상은 될 것이고요. 500원 이하로 제가 아까제 최악의 경우 3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현재가가 2600원인데 제가 이 종목을 300원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렇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1400포인트였을 때도 이 종목이 12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저 종목은 1200원이 깨지면서 500원까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경기 침체가 아니면 종합주가 회복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늦게 회복을 하게 되면은 뭐 500원에서 깨고 3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 종목의 맥시멈 금액을 500원으로 잡을 건데요. 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빠진다라고 하면 이건 쇠복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조상이 우리 손주, 손녀 잘 먹고 잘 살라고 금액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뭡니까? 주식에서 백전백승하는 비결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매수를 해놓고 지금도 대박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은요, 여러분들은 웃으셔야 됩니다. 왜? 더 싸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매수를 해놓고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만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백전백승을 하는 비결입니다. 자, 단기 투자자는 저희 카페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하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 그렇게 해서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서 1000% 대박을 터뜨리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종목 500원에 제가 매수 신호를 보냈는데요. 500원에서 최고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약 800%고, 자, 4,000원으로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드릴 것이냐? 9,500원에서 10,000원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에 따라서 2,000%가 넘는 수익도 가능합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 금을 제가 안내를 잠시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접은 것은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물려받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추천하는 금액에 비해서 성격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제부로 과감하게 유사투자 자문업을 접었습니다. 접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보시고 100만 원 아끼지 마십시오. 그만한 대가, 그만한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175탄입니다. 아주 대단히